그거 아세요? 북극에도 과학기지가 있는 거?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의 뉘올레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북극 연구소도 있대요. 북극 다산 과학기지가 있다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단독 건물은 아니고 프랑스랑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과학기지라는데 여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세종과학기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과학기지. 그런데 우리나라만 쓰는 건 아니고 프랑스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북극과학기지랍니다. 여기 아래 여기가 노르웨이고 이 노르웨이령에 해당되는 스발바르 제도. 아, 이 스발바르 제도에는 그 시드볼트도 있어요. 종자은행.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드볼트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 건물일 거예요. 여기 다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건물이 우리나라의 북극 다산 과학기지입니다. 프랑스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좌측이 우리나라 연구실이고 오른쪽이 프랑스가 쓰는 곳이래요. 건물은 임대해서 쓴다고 합니다. 유지관리비를 좀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에요. 필요할 때만 가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남극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극 킹 조지 섬에 있는 세종과학기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인데요. 세종과학기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사실 남극 대륙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남극의 어떤 관문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푼타 아레나스 쪽에 위치한 킹 조지 섬에 있습니다. 이 남극 대륙에 삐쭉 튀어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과학기지죠. 이 근처에 이제 각 국가의 그런 과학기지들이 많이 있대요. 아무래도 남극 안에서는 좀 비교적 환경이 좋은 곳이다 보니까 과학기지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좀 연구활동이 어려워져서 두 번째 연구소를 남극 대륙 안쪽에 깊숙한 곳에 우리나라처럼 또 짓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빙하들이 막 녹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이 보이죠? 킹 조지 섬에 있는 세종과학기지는요, 이 섬에 또 우리나라 기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좀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주변 섬으로 육로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배나 뭐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남극의 과학기지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고요. 1988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까 장보고 기지보다는 주변에 눈도 많이 쌓여 있지 않고 항구도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모양이고요. 물론 여기도 굉장히 춥고 환경이 험하겠지만 그래도 장보고 기지보다는 조금 온화한 기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펭귄. 이 건물은 되게 신식으로 보이네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세종과학기지였고요. 우리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 조지 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기서 낚시하면 잘 될까요? 뭐가 좀 잡힐까요? 궁금하네. 근데 낚시고 나발이고 낚시하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어느 나라 기지인가 본데? 여기는 활주로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과학기지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뭐 남극의 맨해튼이다 그런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많네요. 누구네 기지냐? 빌라 라스 에스텔라스. 네, 다음으로 찾아가 볼 곳은요, 남극 대륙 최대 기지인 미국의 맥모도 기지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에서 약300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했었죠? 장보고 기지가 여기 이쯤 여기였고 맥모도 기지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거리가 한 300km 되나 봐요. 남극 최대 규모의
이제 미국 기지고요. 약 100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아, 확실히 규모가 크긴 하네요. 그런데 위성이 되게 뿌옇게 보이네요.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촬영이 된 것 같고요. 맥모더 기지에는 활주로도 3개나 있다고요?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활주로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위성상으로 봐서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뭐 거의 근데 하나의 마을처럼 돼가지고 여름철에는 한 1,000명 이상이 여기서 머물고 뭐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당연히 식당도 있겠고 체육관, 우체국, 뭐 방송국, 기념품점, 간단하게 카페, 술집 이런 것도 다 있대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로버트 스콧이 남극점을 탐험할 때 보급품을 놔두고 출발했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남극횡단 탐험의 시작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이 원래는 군사기지였다가요, 남극협약에 따라 그런 군사적인 활동이 금지돼가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다 이제 철수를 했다고 해요.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 이 정도 규모의 기지라면은 남극 환경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가장 큰 규모라고는 해도 도시처럼 번화한 그런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죠. 큰 유류 저장 시설도 보이고요. 거의 여기 남극에서는 헬기는 필수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궤도 차량도 보이고요. 이 남극 기지에서는 이렇게 눈과 얼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궤도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천조국의 스케일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맥모더 기지입니다. 여기도 쉐빙선이 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규모가 크긴 한데 뭔가 좀 특별한 모습은 안 보이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장보고 기지가 훨씬 멋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는 진짜 무슨 우주 기지 같이 생겼잖아요. 우와, 여기 돌고래의 모습 촬영한 것도 있고. 아, 이렇게 사진 찍은 위치들이 기록이 되니까 되게 좋네요. 여기가 이제 산인 것 같아요. 지금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곳까지 탐험을 나가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위성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도 있고 그런가 봐요. GPS는 정확하니까 여기서 찍으면은 아 내가 여기까지 갔구나 알 수 있죠. 이 비행기는 뭐냐, 눈에 파묻혔네. 미국 해군 비행기인 것 같은데 눈에 파묻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그 3개 활주로가 있는 그곳인가? 눈에 덮여서 안 보이는 걸까요? 정말 남극 대륙은 이 사진들을 보면 무슨 외계 행성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외계 행성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남극에서 눈이 좀 덮여있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지역이죠. 여기 가면은 화성이랑 거의 환경이 비슷하다고 해요. 화성이랑 풍경이 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지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빙하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땅도 조금씩 침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침식된 지형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는 철분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네, 미국의 맥모더 기지 주변 환경을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은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미국 기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남극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라고 해요. 그런데 위성사진에는 안 보이네요. 아, 이게 아마도 여러 위성이 중첩되면서 남극점 쪽을 촬영하는 위성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라인이 보이잖아요. 이 동그란 라인 안쪽은
아마 촬영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라고 나오는데 위성상으로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남극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기지를 건설한 거래요. 사진 떴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다른데 기지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 아, 여기 텐트 치고 자나 봐요. 이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는 여름에는 한 300명, 겨울에는 50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는 기지라고 합니다. 남극에 있는 전 세계 기지들 중에서 가장 남극의 안쪽에 위치한 아문센 스콧 기지고요. 밤에는 영하 80도까지 떨어진대요. 어, 이건가 본데요. 사우스폴 돔. 아, 그래서 영하 이 남극점에 갈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가장 따뜻할 때 12월 달이 가장 따뜻한가 봐요. 그래도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다. 그리고 여기 눈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 장치가 있대요. 눈이 계속 와도 기지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와, 이 사진 찍은 위치가 GPS로 다 기록이 되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 남극의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나 바로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문센 스콧 기지 다음으로 남극점에 가까운 게 러시아의 보스토크 기지라고 하거든요. 여긴가봐요. 여기도 역시 위성사진에는 안 찍힌 것 같은데? 찍혔나? 여긴가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보스토크 기지가 맞는지 잘 확인은 안 되네요.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일대가 이제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낮은 기록이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보스토크 남극기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름 동안은 연평균 영하 32도, 겨울에는 평균 기온 영하 66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고요. 역사상 공식 최저 기온인 영하 89.2도가 기록된 바로 보스토크,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24도까지 내려간대요. 사실상 근데 영하 한 20도 밑으로는 별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추운 거는 그냥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근데 남극 전체에서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거는 또 여기가 아니라 중국의 쿤룬 기지라고 합니다. 하나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이 보스토크 기지 아래가 그 보스토크 호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호수인데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다 얼음밖에 없는데 이 얼음 아래에 호수가 있대요. 이 지열로 인해서 화산 활동 하잖아요. 그 지열로 빙하가 녹아서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 아래에 빙저호라고 하는데 빙하 아래에 있는 호수가 이 보스토크 기지 아래에 강원도만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남극이 얼어붙기 전에부터 존재해가지고 거의 수천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유의 종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 얼음을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2012년에 이제 빙하 밑에 호수물을 시추를 해서 퍼 올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나 미생물의 존재도 확인하고 또 뭐 2020년에 채취한 표본에서는 어류의 RNA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생명이 살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 수천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여기 주변은 보시면 이렇게 사막에 있는 것처럼 사막에 있는 사구처럼 이렇게 물결이 확인이 되네요. 온통 새하얀 눈과 얼음밖에 없어서 제대로 촬영이 된 것 같긴 한데 딱히 관찰할 수 있을 만한 게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사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는 조금 지형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바람에 의해 형성된 물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재밌는데.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눈과 얼음의 세상, 남극 대륙입니다. 정말 이 보스토크 주변은 환경이 엄청나게 혹독한가 봐요. 사진도 한 장 잘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사진 말고는 이 보스토크 기지 사진 한 장 딱 있고 다른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기지에서 밖에도 거의 못 나온다는 얘기 같죠?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신기하네요. 근처에 있는 일본 기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본 미즈호 기지를 검색했는데 여기가 보스토크 기지가 나오네요. 네, 여기는 일본의 돔 후지 기지입니다. 여기도 뭐 위성에는 안 보이네요. 엄청 남극점에 가까이 있는 기지라고 하는데 위성으로는 잡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돔 후지 기지도 그렇고 아까 어디였지? 아까 러시아의 보스토크 기지도 그렇고 워낙 이 남극점에 가까운 혹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크게 건설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위성 사진에 제대로 관측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중국 기지 한번 찾아볼게요. 쿤룬 스테이션. 여기는 사진이 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남극 기지 쿤룬 스테이션입니다. 와, 여기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건물 주변으로 바람이 지나간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쿤룬 스테이션인데요, 중국의 남극 기지 여기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정말 남극 대륙 한가운데 있어서 와, 찾기도 어렵네요. 정말 여기 이런 연구 시설들을 유지한다는 거는 거의 뭐 화성이나 어디 우주에서 사람이 사는 것과 비슷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위성 사진 지금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떤 시설들인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단하네요. 중국의 쿤룬 스테이션. 이건가 봐요. 주변이 정말 평평하게 여기는 산도 없고 그런 모습인데 산이 없다는 거는 바람의 속도를 늦춰줄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마 바람이 엄청나게 불 것 같거든요. 썰매에 물자를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네요. 중국 탐험대 같아요. 중국말로 써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썰매 같은 차에 물자를 싣고 이 기지까지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극 기지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냥 이 아름다운 지형을 이제 한번 쭉 감상을 해볼게요. 여기도 빙하가 흘러 내려오면서 이런 물결 모양을 만든 것 같죠?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는 한 번씩 확인. 지금 무슨 호수 같이 보이는 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본 건데요. 호수는 아닌 것 같고 얼음 같고요. 근데 아주 호수가 언 것처럼 평평한 그런 모습이네요. 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바위 뒤쪽으로는 이 눈이 쌓이지 않은 투명한 얼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극 해안이 얼음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빙붕이라고 한대요. 빙붕.
대륙붕 할 때 그 붕자인 것 같은데요. 남극 대륙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다 위에 높은 단상처럼 남극 대륙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극 대륙 땅 위에 엄청난 그런 무게의 얼음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서 남극 대륙이 살짝 가라앉아 있다고 해요. 남극 대륙에서 이런 얼음이 생성이 돼서 해안으로 밀려 조금씩 이제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얼음들이 바다와 만나서 해수면을 따라 퍼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죠. 우리가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자연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도 볼 수도 없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지역이죠. 남극은 불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빙하의 모습이 좀 희미하게 보이죠. 사진에도 이 남극 대륙에 생명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펭귄이 남극 대륙에 살잖아요. 참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연은 남극은 펭수의 고향이기도 하죠. 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빙하 하나가 잡혔습니다. 빙붕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앞으로 망망대해를 떠돌게 될 빙하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보여도 아마 이게 굉장히 큰 걸 거예요. 긴 변의 길이가 500m? 아니네, 50m.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50m 정도 되는 큰 빙하. 해안을 따라 쭉 훑어보면서 뭔가 재미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근데 물론 우리나라 그 장보고 기지도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아까 봤던 그 러시아의 보스토크 기지나 중국 쿤룬 기지, 뭐 일본의 돔 후지 기지, 이 대륙 한가운데 있는 기지들 있잖아요. 거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참. 그런데 가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진짜 망망대해도 아니고 우주에 떨어진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좀 징그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바다 위에 떠있는 엄청난 유빙들의 모습입니다. 이런데 위에 막 북극곰들 앉아있을 수도 있지 않나가 아니라 여기는 북극이 아니니까 당연히 곰은 없겠네요. 남극 대륙의 빙붕에서 계속해서 얼음들이 무너져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남극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광 상품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르헨티나에 푼타 아레나스까지는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남극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푼타 아레나스까지 가는 비행기값보다 푼타 아레나스에서 남극에 있는 기지로 가는 그 비행기 가격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건 뭐 1,000만 원 단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비행기조차도 이제 기상 조건이 맞아야지만 갈 수가 있어서 중간에 돌아와서 회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지금 이게 그림자가 아니라 바람의 영향으로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신비한 무언가를 발견할 것만 같은 그런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미국의 그 아까 가장 크다는 맥머도 기지까지 운항하는 공군기가 있다고 합니다.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군 항공기다 보니까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찌 보면 가장 쉽게 남극 대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아무나 탈 수는 없는,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가 거기서 비교적 가까우니까 장보고 기지에 들어가는 인원들도 아마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극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산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북극 항로를 지나는 배나 좀 특히 비행기들 많잖아요. 북반구에 이제 인구도 많고 주요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북극 항로를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남극점을 통과해서 가는 노선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안전 문제도 걸려 있을 거고요. 딱히 필요성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호주 퀀타스 항공에서는 당일치기로 남극 대륙을 둘러보고 오는 그런 상품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남극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상공을 이제 돌고 오는 거죠. 코로나 심할 때 그런 상품이 있었잖아요. 이제 외국에 내리지는 않고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오거나 일본 상공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상품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비행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안선이 아주 날카롭게 떨어져 있는 걸 봐서는 여기도 이제 얼음의 절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균열이 생긴 빙붕의 모습이고요. 이 거대한 남극의 규모에 비하면은 뭐 그런 각 국가의 과학 기지들이 아주 조만하게 보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막 재밌진 않네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이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위성으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문센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남극 대륙에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노르웨이의 탐험가입니다. 로알 아문센이라고. 1911년 그때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 다음 유명한 게 이제 로버트 스콧이라는 영국의 군인인데요. 이 남극점에 최초 도달하는 걸 가지고 이제 아문센이랑 경쟁을 했는데 한 달 늦게 도착하면서 이제 패배했다고 하죠. 사실 그 패배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베이스 캠프를 얼마 앞두고 그 대원들과 함께 조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군인 로버트 스콧의 이야기였고요. 와, 여기는 얼음이 덮여있지 않은 지역인데 정말로 무슨 화성 보는 것 같죠?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땅이 많이 깎여나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끝자락에 어떤 과학기지도 하나 볼 수 있는데 어느 나라 기지일까요? 마람비오. 아르헨티나의 기지 같네요. 날씨가 따뜻할 때 찍었나? 이 호수도 있어요 여기. 날씨가 따뜻할 때 찍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겨울 되면 다시 얼음에 뒤덮일 수도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 남극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